자, 우선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근력 운동한 걸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소감이나 반성 같은 걸 적었는데, 우선 첫날, 4월 2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날에 벤치프레스 80kg를 했고요. 12 곱하기 5세트 했는데, 마지막 4, 5세트에서 7개, 6개로 개수를 다못 채웠습니다. 여기서 많이 첫날이라서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푸시프레스도 첫날 35kg를 들었는데, 제가 또 무게충이다 보니까 12 하다가, 아, 도저히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냥 포기했고요. 런지도 맨몸 런지. 제가 런지를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5 곱하기 12로 자세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맨몸 런지라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랫풀 다운도 제가 무게충이다 보니까 5 곱하기 12 했는데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스쿼트는 생각보다 쉬웠고요. 역시 하체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웨이트는 저희가 월수금 이렇게 하니까 벤치프레스 잘 하다가 4세트에서 한계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많이 그래도 몸이 회복되는 걸 느꼈고요. 첫날에는 푸시프레스를 막 35kg 막 무리하게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확 낮췄거든요. 무게를 25kg로. 그러니까 12 곱하기 5를 다 채웠습니다.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다 했습니다. 스쿼트 60kg. 전날이랑 똑같고요. 아주 쉽게 했습니다. 다음엔 중량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랫풀 다운도 힘들었지만 다 했습니다. 중량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날, 첫주 마지막 금요일. 벤치프레스 80kg. 4세트에서 하나가 늘었네요. 그 다음에 5세트에서도 하나가 늘었고요. 점점 몸이 빨리 회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푸시프레스도 5kg 증량했고요. 5kg 증량한 대신에 5 곱하기 1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5kg 증량했는데 괜찮았어요. 많이 무게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데드리프트 하체. 처음 했거든요. 60kg를 했는데, 제가 무게 솔직히 들긴 엄청 쉬웠는데, 자세가 제가 처음 코칭을 받아본 거라서 많이 엉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 2주, 2주째, 4월 9일, 예, 오늘. 오늘이죠. 벤치프레스 80kg. 전날 대비 4세트에서 하나가 줄었는데, 마지막 세트에서 하나가 늘었어요. 그래서 개수는 동일한데 확실히 회복하는 게 달랐습니다. 땀도 적게 났고요, 엄청. 첫날에는 진짜 땀이 비 오듯이 흘렀거든요. 그다음에 푸시프레스. 푸시프레스가 30kg에서 10kg 증량하고 10 곱하기 5를 했는데 4, 5세트에서 7개, 10개, 7개를 해서 10개씩 채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깨가 많이 회복력이 빨라진 걸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서서히 적응 잘 되고 있고, 중량을 좀 많이 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도가 네. 일주일 동안 웨이트한 거 어땠어? 아, 우선 첫날 보면은 보면은 벤치 60kg, 5 곱하기 5. 근데 중간에 이거 좀 집중력이 부족해가지고 5개를 못 채웠어요. 그래서 자세가 많이 어설펐고, 푸시프레스는 개수는 채웠지만 수축력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어설펐어요, 이것도. 스쿼트는 제가 할 때는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랑형이 코치해 주실 때 가동범위가 짧고 버딩크가 난다고 하셔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했고요. 펜들레이로우는 견갑골 컨트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땀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신경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운동에서 자세는 괜찮았는데 여기 수축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좀 보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푸시프레스도 마찬가지 수축력이 좀 부족했고, 스쿼트는 그 버딩크는 좀 괜찮은데 가동 범위가 좀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 이것도 견갑골 컨트롤이 많이 어설펐어요,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랫풀다운은
이건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프레스 3일 차죠? 아, 세 번째 날. 어, 이날은 다 성공하셨네요. 네, 이날은 칭찬받은 날. 혹시 이날은 회복력이 어땠습니까? 회복력 아주 좋았어요. 컨디션도 아주 좋았고, 특히 벤치프레스랑 푸시프레스 할 때 땀도 별로 안 나고. 아, 점점 몸이 적응했다 이건가요? 네. 그리고 다음에 증량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증량을 했는데, 원래 어, 네. 오늘 뭐 형편없네. 원래 65kg로 5 곱하기 4를 하려고 했는데 또 오기가 생기니까 남자 아닌가요? 오기 남자 집으로 가시고요. 네. 좀 무리하게 5 곱하기 5에 도전했다가 개판 났죠. 55542. 다음에는 이제 대리운전인가요? 5 곱하기 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프레스, 와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벤치프레스 하고 바로 푸시프레스 들어갔거든요. 이건 5 곱하기 4로 시작했는데 4, 3, 1, 3, 4. 중간에 1이 왜 1이냐면은 이제 휴식 시간을 한번 짧게 잡아보려고 했다가 한 개 들고 바로 그냥. 역시 회복이 안 되는군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다음에는 다 이 무게 그대로 5 곱하기 4로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총평 어떠십니까? 저번 주는 이제 결과는 만족한데 이 마지막 날만큼 계속 앞으로 운동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